야, 야, 잡는 게 어딨어? 제가 보는 마지막 미소일 수도 있겠다. 좀 울컥했습니다. 어떻게 얘기해? 갈색감을 딱 맞춰서. 그래도 13년 짬바가 있잖아. 그지? 아, 왜 뺏어가냐고! 쟁탈 좀이다, 쟁탈 좀. 연인이랑 정말 걷는 것처럼 되게 편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. 연애할 때 해놓은 게 많이 났어요. 그때 4일차에 제주 4일차에 문자가 아직도 너무 그냥 누가 너가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줘? 이런 뜻으로 한 건데 그게 허투루였던 것 같아. 잘못된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. 그런 말 하지 말걸. 그냥 너 마음 진짜 가는 대로 하게 할걸. 모르겠다, 근데 왜 이러는지. 원래 나는 안 믿어. 짧은 시간에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랑 그런 마음이 생겨. 근데 준 오빠랑은 그럴 수 있는.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된다니까, 지금? 야, 그 정도면 지원이가 맞지 않니? 뭔가 내가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는 건가?